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자, 이게 바로 흔히들 얘기하는 포르쉐의 하차감이에요. 포르쉐를 얘기할 때는 사실 어떤 차종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뒤에 네이밍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지. 그치, 전혀 안 중요하지. 그리고 우리 송PD의 드림카죠, 카이엔. 사실 카이엔 정도만 해도 내가 어디 가서 나 포르쉐 샀다, 그리고 모두의 또 드림카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오늘 갖고 온 차는요 무조건 뒤에 덧붙여줘야 돼. 어떤 거? 나 그냥 카이엔 샀어 하면 안 돼. 그럼 살짝 또 내 자존심이 상해요. 나 카이엔 터보 샀어,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건 터보 오너들의 자존심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송PD의 드림카 카이엔, 그 중에서도 터보 쿠페 500마력대 이 차를 오늘 한번 즐겨보도록 할 테고,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이 2억이 넘는 카이엔 터보 쿠페를 탈 때는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그리고 유지비는 또 얼마나 나갈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유지비 미쳤습니다. 유지할 수 있겠어요? 일단 한번 사보자. 알겠습니다. 일단 사보고 얘기할까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또 차주를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카이엔바. 카이엔을 두 대나, 얘기 들어보면 또 세 대? 네. 어떻게 또 카이엔을 세 대나? 제가 카이엔을 좀 좋아해요. 처음에 한국 와서 네, 스탁차를 받은 게 있고요. 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가 원하는 옵션을 넣어서 터보로 뽑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터보 GT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네, 그때 당시 작년에 추가로 계약을 또 하나 넣었었죠. 그럼 세대 중에 네, 안 타는 차 있으면은 네, 송PD 잠깐 빌려줘요. 아, 예, 빌려드릴게요. 아, 네. 빌려드릴게요. 송PD 잠깐 빌려줘요. 꿈 좀 네, 이루게. 네. 아, 그러면은 그 세대를 다 끌고 다니신 거예요? 한 대는 동생 줬고요. 아, 그 동생은 무슨 복이에요? 동생으로 태어나서 복인가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형! 형! 형, 난 이거. 난 이거. GT 나, 형! 난 이거. 나 둘째 동생. 네. 그럼 카이엔 터보 GT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야, 진짜 카이엔을 너무 사랑하시네. 네. 아,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네, 과연 진짜 우리 일반인들도 네, 카이엔도 카이엔인데 카이엔 터보 하면은 이게 옵션 포함 2억 4천 주고 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연 유지비가 얼마나 들까요?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보험료가 1년에 350 나왔고요. 350이요? 네, 제 나이 기준에서. 몇 살이시죠? 36살입니다. 그래도 형, 난 이거, 난 이거. 형, 네. 월 유지비가 어떻게 돼요? 그 리스? 네, 리스 차입니다. 몇 네, 개월이요? 48개월이요. 처음에 얼마 내고 하신 거예요? 50% 한 1억 1,800 정도 넣은 네,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월 납입금 얼마 나오나요? 370만 원 정도인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400만 원 미만인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아, 그쵸. 그 정도 네, 돈은 뭐 세보지도 않겠죠. 오늘 나오신 건 카푸어 아니에요. 카푸어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차. 월 한 400이라 치고 네, 400에 기름값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형, 기름값 네, 같이 해줘. 네. 이 차 주면서 카드도 하나 같이 해줘. 네. 기름통이 90리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땅을 채우려면 보통 한 20만 원 들어가나요? 남아있는 네, 잔유 때문에 그런지 한 1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땅 채우고 몇 킬로 타세요? 200킬로 정도. 이게 노말 모드로 안 되겠다 하면 좀 더 좋은데요. 네, 저는 스포츠 플러스로만 하고 다녀요. 네. 기름값 월 200만 원에 리스비가 400에 600에다가 보험료 350이니까 월 30씩이라고 치면은 630. 네. 그리고 또 이 차주분은 또 어느 정도를 벌길래 이 차를 또 유지하고 GT까지 샀는지 이따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옵션값만 얼마 넣으셨어요? 값만 2억 3,930만 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5천은 넣으셨네요. 예, 한 5,500 정도. 외제차 하나 때려박았네요.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부러워서 그래요. 아, 그 정도의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일반적으로 보통 SUV에 달려있는 여기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는데 여기에 90km 이상 달리면은 여기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차주님도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올리고 다니나요? 아니요. 아, 그러진 않아요? 네. 이제 36이니까 네, 살짝 그건 좀 죽을 때가 됐죠? 네, 맞아요. 아, 이거 20대가 끌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올리고 다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까오를 위해서. 아주 까오가 없으시네. 그죠? 네. 올리고 다녀야 되는데. 아, 그리고요, 요 마크가 붙어 있으면은 어때요? 그 쫓아오면 다른 차 다 점 시키나요? 네. 그런 재미로 타고 다녀요? 네. 옆에 누가 붙어요, 보통? 이제 뭐 슈퍼카. 아, 슈퍼카도 붙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 X5M이나 뭐 X6M, 그 다음에 벤츠의 뭐 63AMG류 라이벌 차들이 많은데 기본 그런 차들보다 가격이 한 5천에서 1억 더 비싸요, 이 차가. 왜 포르쉐가 그렇게 더 비쌀까? 뭐 옵션도 있는데 당연히 메이커 값이기도 하고, 정말 이따가 운전을 해볼 거지만 정말 운전 성능 면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라고 자부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거 겉에를 구경할 게 아니고 빨리 운전을 해보고 싶어. 어떤 느낌일지. 월 유지비가 630이었잖아요. 네. 630이면 웬만한 연봉 1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연봉 1억의 월급이 차 유지비로만 나가요, 현재. 네. 차주님 기준으로는. 네. 만약에 혼자 사는 남자다. 네. 아, 여자다. 네. 하면 월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이 차를 유지하려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을까. 1,000만 원? 네. 무슨 짓을 해야 1,000만 원 벌죠? 그러게요. 쓰리잡 뛰어야 되나요? 네. 그리고 만약에 가정을 이루었다. 네. 그럼 얼마 정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1,500에서 2,000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데 전 또 카푸어 기준으로 가정을 이뤘으면 1,000만 벌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630 나가고, 네. 나 70 먹고, 네. 나머지 300 집에 써 주고, 나는 좀 이제 거지같이 살아도 요 차를 몰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얼마 버시는데요? 월 2,000 벌고 있습니다. 2,000? 네. 형, 잠깐 그 호적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네. 일을 하시길래? 화공약품 사업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아, 월 2,000 정도면 돈이 그래도 많이 남겠네요. 여유가 있겠네요, 그래도. 네. 아, 그럼 더 궁금한 거는, 네. 카이엔 GT 터보 그 새로 주문한 차 나오면은, 네. 두 대 유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때요? 예, 네,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여유가 있으시지? 저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사는 사람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터보 GT 나오면은 이 차 두 대 다 끌 거예요? 네. 아무래도 터보 GT는 4인승이고, 아, 네네. 얘는 5인승이니까, 네. 일단 그래도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아, 그럼 와이프분은 이 둘 중에 하나 타는 거예요, 이제? 아, 와이프는 또 와이프 차가 있어서. 어떤 차예요? CLS요. 좋아하는 차 만나. 나는 여기 동생으로 들어갈 테니까, 송PD는 셋이 집 가자. 야, 그리고 요즘에 포르쉐를 아시는 분들은 이 시트 색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번에 파나메라 GTS 네. 촬영 때도 그 찾아본 데 이 시트 색상이었거든요. 네. 고급지더라고요. 이분 부메스터까지 넣으셨어요. 맡기세요? 아니면 음악을 좀 즐겨 들으세요? 듣고 싶으면 듣고 네. 즐겨 듣질 않습니다. 아, 아니야, 저기에 부메스터라는 글씨가 써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에. 아, 영업사원이. 아, 영업사원이? 계시는 거.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뒷좌석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자체가 낮아진 만큼 시트도 낮췄어요, 이렇게. 일반 카이엔하고 1cm 차이 밖에 안 나요, 천장이. 근데 좀 단점은 여기가 좀 떠요. 그러니까 뒷좌석의 승차감을 위한 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쿠페라고 하면은 저 X6만 해도 머리랑 요 공간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내 머리. 네. 왜 이렇게 자꾸 무슨 사심을 담아서, 이렇게 사심을 담아요, 자꾸. 그런데 이제 이 시트 때문에 답답하다고? 어 괜찮아! 아, 뭐가 괜찮아? 답답해서 내가 안 사주는 거야 이거. 내가 더 답답해요? 자, 보시면은 탁 이 천장에 틸트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유리만 달려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카이엔 디자인하고는 똑같아요, 실내가. 이 트러플 브라운 색깔이 카이엔이나 파나메라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매일 데일리카로 타기에는 보통 레드 색상으로 많이 뽑잖아요. 레드 색상은 좀 911이나 좀 스포츠카에 좀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쿠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뒤쪽 B필러 라인 쪽이랑 C필러 사이에 이 창문이 많이 좀 쬐끔해요. 아, 이 배기음 들려? 브롱롱 이런 거? 참 이게 현재 지금 노멀 모드예요? 예, 노멀 모드. 일반 노멀 모드에서 탔을 때도 이 편안한 승차감을 좀 제공을 해줘요. 왜냐면 제가 63 AMG류나 그 다음에 M류를 탔을 때는요, 그냥 타자마자 너무 딱딱해요. 그러니까 너무 단단해. 그러니까 아, 이걸 데일리카로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카이엔 터보 쿠페 같은 경우는 일반 노멀 모드에서 달렸을 때요, 배기음이 좀 나긴 하지만 이거 데일리카로 너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바로. 아, 결혼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아이도 있으세요? 네. 아, 진짜요? 아이가 이 차 되게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왜요? 세게 달린다고. 아, 아빠가 너무 세게 달린다고? 네.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11살 됐습니다. 초사? 네. 초사 여인? 네. 지금 가장 이제 돌풍이 시작된다는 그 나이대 아닌가요, 네, 슬슬? 맞아요. 네. 많이 개겨요? 네. 아, 그래요? 뭐, 차 바꾸라고요? 막 뭐 사달라고. 아, 뭐 사달라고요? 네. 아빠 왜 이런 고물차 끌고 다녀 시끄럽게 이러진 않고요? 실제로 그런 말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것이 세상도 모르고? 네. 나는 지금 거기 작은 아빠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포르쉐는 아시겠지만 여기 핸들에 모드 변경이 있어요, 다. 자, 여기서 스포츠. 우와! 야, 이게 진짜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니까 차가 달라지네요. 와, 확실히 항상 이 모드로 해서 다니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모드로 달리다가 노말로 달리면 되게 심심하겠어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네. 전 이 차를 지금 네. 보통 이제 출퇴근용으로 타고 있잖아요. 네. 어때, 이 차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네. 어떤 장점이 좀 있어요? 매번 새 차 같아요.
아 매번? 네. 차는 이제 타다 보면 네네 노후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아 야 오늘 송필이 말 많이 하네. 자기가 타고 싶은 차라고? 내 생각이랑 똑같아. 아 너 아 진짜로? 그리고요? 안정적이잖아요. 네, 네 너무 안정적이에요. 네, 달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면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전해야지 진짜. 이거 터보다 보니까 일단 자체 빠르잖아요. 네. 빠른데 안정적이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 브레이크 성능을 믿다 보니까 네. 내가 언제든 설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언제든 설 수 있다. 아. 맞지 않나요? 브레이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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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아까 앞모습은 또 별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보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확실히 뒷모습 디자인이 좀 많이 이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장점이야 뭐 카이엔 하면은 솔직히 깔 게 뭐 많이 없잖아요. 장점 너무 많잖아요. 네. 단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요? 네.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가? 아니요 차가 좋아서. 아 차가 좋아서요? 네. 제가 한번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터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주유소를 정말 일주일에 몇 번을 가야 되죠? 한 두 번은 가야 되죠? 세 번? 세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이나 가는 그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돼요. 왜냐 연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주님은 스포츠 모드로만 달리신대요 이거를. 그럼 18만원을 놓고 19만원을 놓고 200km를 달린다 상상이나 해봤어요? 안 해봤죠? 저 같으면 발끝 신공으로 좀 기름을 아끼면서 탈 것 같은데 평상시 연비 한 몇 정도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측정은 해보진 않았는데 네. 18만원 정도 넣으면 한 200km 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넣으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이 계산은 우리 편집자님이 누둥. 저도 좀 단점을 좀 많이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기름값 빼곤 없는데요. 이 차의 단점은 돈이에요. 기름값, 돈, 유지비 이런 거 외에는 정말 사실 깔 게 없는 차. 그리고 차가 굉장히 폭이 크기 때문에 이 리어 엑셀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턴을 하면은 완전 2차선으로 들어와요. 거의 봤어요? 거의 2차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턴이나 좁은 골목 다니거나 이럴 때도 이 큰 차체를 되게 자유자재로 좁은 골목도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포르쉐의 패드 시프트 기어 변속을 정말 주인의 마음대로 자 3단에서 다시 2단으로 넘어올 때 제가 이걸 하자마자 얘가 0.1초 만에 반응을 해요. 아우 좋은데요? 차장님 이 차를 그리고 또 네. 카푸어에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이유에 된 것 같아요? 차는 살 수 있어도 네. 네. 기름값이나 뭐 유지비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 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일단 카푸어 영역에서 벗어난 거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단점을 또 하나 찾아냈어요. 어떤 거죠? 일단 컵을 놓고 나면 정말 수납 공간이 없어요. 컵을 놓고 나면 수납 공간이 없어서 저처럼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타구니. 차장님 사타구니 좀 이용하시나요? 네. 아 사타구니 이용 안 하세요? 네. 물건 놓을 데가 좀 많이 없는데요, 이런데? 좀 부족하긴 해요. 네. 수납 공간이 없어서 이 차는 안 되겠다. 미안해. 돈 아니고? 네? 돈 아니고? 아니, 돈 아니야. 수납 공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은 그 네. 와이프분은 맨날 혼자만 차 바꾼다고 뭐라고 안 해요? 하죠. 하요? 아, 네. 또 맨날 자기 차는 그대로 두고 혼자만 차 바꾸니까. 네. 아, 그래서 와이프 차 타이칸 터보 S? 뭐라고요? 제가? 얼만데요, 그거? 3억 하더라고요. 그걸 계약해줬다고요? 네. 아니 지금 버는 돈으로 어떻게 다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그땐 카푸어가 돼서 나오실래요? 그럼 또 출연하겠어요. 타이칸 터보 S요? 네. 둘째 동생에게는요? 자, 곧 이제 카이엔 터보 GT 나오면은 네. 카이엔만 두 대, 동생 카이엔에 와이프분 CLS에 네. 타이칸 터보 S? 네. 3억이요? 이 얘기를 아까 초반부터 좀 해주시지. 안 여쭤보셔서. 아니 그렇구나. 이게 가진 정말 자유인가? 모든 가족이 포르쉐를 사랑하시네요. 저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다시 다음에 네. 제가 진짜 오늘 이거 너무 재밌게 탔거든요. 네. 다음에 하이엔 GT 나오면은 네. 한 번 더 출연해 주세요. 잠깐 아니다. 또 그것도 타이칸 터보 S? 네. 그것도 그 와이프가 허락을 해야. 저도 운전 못하게. 차는 나오지 마시고 와이프.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로 엄청난 괴물 SUV를 한번 타봤는데 앞으로 더 그 위에 또 다른 괴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진짜 명차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